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프로리그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NFL, 피지컬 좋은 대학생들 데려다가 팀을 짜서 리그를 하는 것을 NCAA라고 부르더군요. 오늘 난생 처음으로 대학생 미식 축구를 관람했죠. 박진감 넘치고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대학생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괴물같은 피지컬로 경기를 하니 저러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괴물같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것이 저희 집에도 있더군요. 바로 맥북 프로 M1 맥스였습니다. 맥북의 괴물같은 피지컬에 치워 죽기 싫으니 저는 골프 치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미국 생활 중에 단 하루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골프가 될 수밖에 없기에 매일 골프 타령을 하고 있네요. 아, 왜 그러냐고요? 가격 차이가 한국에 비해 10분의 1이거든요. 골프 치러 가면 갈수록 돈을 벌어. 3만원은 돈 아니냐? 각설하고 휴대용이 아닌데 휴대하는 게 더 편한 맥북 16인치 리뷰 시작해봅니다. 2021 맥북 프로 16인치 M1 맥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네요. 아, 그나저나 정말 귀찮은 네이밍이네요. 무려 17음절이라니. 2021 맥북 프로 16인치 M1 맥스. 이후에는 그냥 M1 맥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 이름 같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저 빛으로 불리우는 AMD의 리사수 누님이 내놓는 CPU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했죠. 그걸로 조립한 컴퓨터는 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최소한 이전에 사용하던 기기에 비해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어요. 하지만 맥에 있어서는 그 발전폭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인텔이 탑재된 맥북의 경우는 성능이 나아지는 게 그렇게 큰 폭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좋아진 거요? 안 좋아진 거요? 당최 알 길이 없네 싶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M1 맥스가 탑재된 이 녀석은 정말 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능 향상의 지표를 몇 가지 보여드리죠. 시네벤치라고 컴퓨터의 성능을 보여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테스트를 하니 M1 맥북은 7000점대가 나오는군요. 하지만 M1 맥스 맥북은 12300점 정도가 나옵니다. 와우, 거의 9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숫자로만 보니까 감이 좀 안 오신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비교 테스트 들어가죠. M1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이루어진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를 렌더링하면 1분 23초가 걸립니다. 이걸 M1 맥스에서 돌려봤어요. 와우, 10초 컷. 전원을 연결하면 이놈이 또 미쳐 돌아가요. 무려 5초 만에 렌더링을 마쳐버립니다. 이게 좀 이상해서 혹시나 기존의 렌더링을 한번 거치면 백그라운드에 저장되어 있던 걸 그대로 다시 출력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살짝 변화를 줘봤어요. 네, 똑같이 5초가 걸리네요. 그래도 저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윈도우 PC에서는 더 빨리 렌더링 되는 게 아닐까? 리사수 누님의 역작인 라이젠 3세대 3900X가 탑재된 고향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테스트해봤어요. 참고로 시네벤치 14000점 정도가 나오는 PC죠. M1 맥스보다 2000점 정도가 높아요. 어쨌든 제 집컴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팀뷰어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봤죠. 네, 결과는 27초. 완벽한 M1 맥스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5초 만에 렌더링이 끝나는 건 좀 반칙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만 봐도 성능에 대한 언급은 더 말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일하려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닥치고 게임 실행 달려봤어요. 테스트한 게임은 툼레이더입니다. 리부트된 툼레이더는 상당히 높은 사양의 게임이기도 하죠. 물론 최적화된 윈도우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맥 시리즈에서는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잘 돌아가진 않았었어요. 맥이 인텔 CPU를 사용했던 시절 비슷한 사양에서 돌려보면 윈도우보다 프레임 수가 더 덜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건 좀 달랐습니다. 최고 옵션의 4K는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해상도를 HD로 맞춰놓고 최고 옵션으로 돌리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래픽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전원 연결이 안 된 맥북에서 화면 영상 캡처까지 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화면이라는 사실을요. 이 정도라면 맥북의 플스나 액방용 컨트롤러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게임을 즐겨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맥북 하나로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맥북용으로 이식되는 게임이 더 많아지길 고대하고 있어요. 사실 최소한 여러 게임을 여러 상황에서 테스트해봐야 하지만 해야 할 말이 많으니 빠르게 넘어가죠.
제가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북 16인치는 휴대성이 미쳤다는 것을요. 아니 2.2kg의 무게를 가진 노트북이 어떻게 휴대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예요. 맥북 프로는 주로 작업용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13인치 맥북을 사용했었죠. 13인치 맥북은 영상 편집 시 맥북 본체로만 사용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화면이 너무 작았기에 편집하기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프리뷰 화면은 너무 작았고 UI의 글씨는 점점 침침해져가는 나의 눈에 번져 보이는 애벌 로 보이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28인치 모니터에 연결해서 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28인치 화면을 보다가 13인치 화면을 보면 정말 답답해서 환장할 것 같았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럴 거면 맥 미니를 살걸 왜 이걸 비싸게 주고 샀나 싶더라고요. 뭐 여튼 이전 맥북이 그런 사용성을 보여줬기에 이번 맥북 프로 16인치는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일단 화면이 16.2인치이기에 상당히 넓습니다. 28인치에 비하면 작은 건 매한가지지만 13인치에 비하면 태평양급이죠.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영상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 화면의 넓음이 체감이 됩니다. 때문에 이 답답한 공간에서 자꾸만 벗어나려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거실에서 작업하고 간이식상에서 작업하고 식탁에서 작업하고 소파에서 작업하고 심지어는 침대에 기대서 작업하기도 상당히 좋았어요. 때문에 휴대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원 연결에 부담이 없고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그래픽 작업 등은 정말 배터리 신경 안 쓰고 작업하기 좋았죠. 물론 영상 편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조금 힘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연속 작업 5시간 정도는 버텨주니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죠. 보통 10분짜리 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데 대략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소요되니 중간에 충전 한번 하면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죠. 기왕 충전 이야기 나온 김에 충전으로 넘어가지요. 이벤트와 홍보 영상, 홈페이지 등에서 30분 충전하면 50% 찬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실험해봤어요. 이 실험을 위해 방전된 맥북과 맥세이프 충전기를 준비했습니다. 충전 시작! 정말 30분 만에 절반 이상이 충전되었네요. 무려 60%의 충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최소 3시간은 추가로 작업이 가능하죠.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연속해서 5시간 내내 집중하긴 어려워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밥은 먹어야죠. 그 시간에 잠시 충전해놓고 다시 들고 나와 편한 자리에서 작업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글이 따로 없네요. 이러니까 휴대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심지어 완충까지는 1시간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C타입으로 충전하면 이런 결과가 보여지게 되네요. 여튼 휴대성은 정말 갑오부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 장소에서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장소를 바꿔가며 기분을 전환하며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충전기 신경 안 쓰고 말이죠. 마치 2.2kg짜리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느낌이랄까? 정말 영상 보고 문서 작업하고 웹서핑 정도만 하면 며칠 충전 안 해도 괜찮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케이스! 이거 없으면 500만원짜리 노트북 저세상으로 골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에케플도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려요. 결론입니다. 맥북 프로 M1 맥스 16인치 노트북은 아이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미친 기기다 라는 것이에요. 프리랜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 돈 하는 비싼 기기지만 생산성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기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답답한 사무실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세주와 같은 기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마추어나 학생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맥북웨어나 맥북 프로 13인치를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터치바 없어진 거, 트랙패드 넓어진 거, 카메라 좋아진 거, 스피커 좋아진 거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방금 나열한 것들은 무진장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특히 스피커의 발전이 비약적이네요. 끝내줘요. 지금까지 단점은 디자인밖에 없기에 좀 더 써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노치는 정말 신경이 1도 안 쓰여요. 영화, 게임하면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영역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 빡.